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또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사랑 한식 이제 누구나 싫어할 수 없는 우리 밥심이죠. 일단 저는 오늘 여수에 있는 여수 한식 뷔페로 왔습니다. 네이버에 여수 한식 뷔페를 검색하시면 주소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1인에 9,000원밖에 안 하는데 20가지가 넘는 이 한식을 먹을 수 있는 한식 뷔페입니다. 여러분들 참고로 굉장히 놀랐던 거는 9,000원에 20가지가 넘는다. 와, 영상에서 봤듯이 미쳤습니다.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20가지가 넘습니다. 참고로 라면도 지금 먹을 수 있게 또 세팅을 해놨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라면까지 먹기에는 여러분들 이 한식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를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보십시오. 와, 이거네 다 포지도 못했다. 너무 많아. 밥도 그냥 일반 쌀밥 있고 잡곡밥도 있고 이게 국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. 여수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는데 솔직히 뭐 여수 오면 꼭 먹어야 될 뭐 돌문어라든지 뭐 있죠 여러분들. 근데 그거를 매일마다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. 질리잖아요. 꼭 하루 정도는 이 여수 한식 뷔페로 오셔가지고 딱 9,000원만 들고 오십시오. 어린이들은 딱 6,000원입니다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진짜 푸짐하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엄마의 집밥이 그리우신 분들은 당장 달려오시기 바랍니다. 진짜 너무 잘 나온다. 제가 수많은 한식 뷔페집을 가봤는데 또 가게 자체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여러분들 100명이 넘게 오기 때문에 단체 뭐 관광이라든지 단체 행사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사전에 예약문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뭐 100명 정도 가겠다 50명 정도 가겠다 미리 사전에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긴 말 안 할게요 여러분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얼마나 맛있는지. 일단 여러분들 이거 탕국을 해놨더라고 오늘은. 와, 이 어우 좋다. 맛있다. 제육볶음. 맛있다. 와, 이게 잘하네. 호박. 비빔밥도 해 먹을 수 있게끔 비빔밥 재료들도 딱 해놨더라고요. 계란. 와, 깻잎 밥에 딱 싸서. 색깔. 와, 확실히 전라도가 진짜 요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여러분들 스파게티. 와, 토마토 스파게티. 와, 여러분들 절대 싼 마이 맛이 아니야. 굉장히 맛있습니다. 김밥. 와, 맛있다. 여수 학동이 있습니다. 여수 학동. 학동에 가게 상호가 여수 한식 뷔페입니다. 편하게 오세요. 편하게.
혹시라도 이 학동에 살고 있거나 여수에 사시는 분들도 이 여수한 식빔페를 모른다. 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. 이렇게 좋은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9,000원의 행복이다. 9,000원의 행복. 제가 아는 데가 20까지가 넘거든요. 보통 10,000원에서 12,000원을 받더라고. 와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진짜 안 났는데 그냥 진짜 손님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. 와 재료도 너무 많아. 그리고 한식 뷔페는 질릴 수가 없는 게 매일매일마다 메인 메뉴가 바뀌잖아.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니까. 아 내일은 뭐 나올까 이런. 그래서 맨날 오시는 분들은 맨날 여기 와서 점심밥을 챙겨 먹어. 11시부터 딱 3시까지 밖에 안 합니다. 딱 점심 장사만 합니다 여러분들. 저녁에는 안 해요. 혹시라도 제 영상 보고 오시면 꼭 3시 안으로는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. 그러니까 아침밥이라든지 점심밥 드시러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들. 너무 괜찮다 이 집. 굉장히 청결하고 또 좋은 재료를 쓰는 것 같아. 자 여러분들 집밥이 그립다. 당장 오세요. 맛있다. 진짜 배부르게 먹고 갈 수 있는 곳. 터지게 먹었습니다. 일단 기말 안 하겠습니다. 여수에 많은 뭐 식당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맛집도 많으실 텐데 일단 저는 진짜 20 맛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여수에 살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여수로 여행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여수 학동에 있는 여수 한식 뷔페 9,000원만 들고 오십시오. 9,000원의 행복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20가지가 넘는 이 한식. 보통 9,000원짜리의 한식 뷔페를 가면 한 10가지, 많아봐야 한 15가지 밖에 없거든요. 근데 여기는 20가지가 넘는 또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로 또 손님분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가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체, 뭐 회식, 행사, 뭐 이런 관광 오신 분들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진짜 풍족하게 배부르게 아마 한 끼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수한식뷔페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들. 내돈내산 정말로 와 촬영한다고 진짜 부탁부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여름 때문에 이렇게 20 맛집 찾아서 너무나 행복하고요. 다음에도 다른 20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나 잘 먹었습니다.